장관님, 전익수 장군 징계 안 합니까? 아, 징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절차 받고 있습니다. 예, 절차 받고 있습니다. 직무 배제하는 겁니까? 징계 진행되는 동안은 직무 배제됩니까? 예,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예. 예. 본인이 인사권자시니까 장관님 마음먹기 따름 아닙니까? 예. 배제하실 겁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고 이해람 중사 사건 특검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전익수 장군 관련된 혐의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본인이 당시에 수사 최종 책임자였는데 피해자 보호하고 가해자 엄단하고 하기는커녕 나중에 군검사한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수사 진행 무마하려고 하고 거의 곳간 지기가 그냥 곳간 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빨리 징계 조치하고 빨리 업무 배제하지 않으시면 법무병가의 기강 유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조기에 징계 들어가겠습니다. 빠른 조치 해주시고요. 예. 다음으로 올해 3월 달에 군사법원에서 났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부하 여군 장교가 성폭행 당했다는 사건인데요. 해군에서 포술장으로부터 10차례를 거쳐서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낙태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최고위 상관인 함장한테 여군 초급 장교가 보고를 합니다.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했더니 이 함장이 피해자 보호하고 가해자 엄단하기는커녕 이 상황에서 그 피해자를 성폭행합니다.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군에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그런데요. 예.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 이유가요. 그 당시의 행위가 팔을 누르고 강제로 했지만 그 강제적인 정도가 피해자가 한 거 불능인 상태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해서 성폭행에 대해서 무죄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올해 3월 달에 말이 안 된다. 함장은 중령이고 피해자는 초급 장교인데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절대적인 지휘복종 관계에서 팔을 누르고 강제로 가늠했는데 이게 한 거 불능하지 않단 말인가? 라는 이유로 파기를 해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이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게요. 대법원에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거 불능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라 라고 하는 판례를 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그 변화를 전혀 따라오지 않고 있어요. 과거의 기준대로 가해자의 관점에서 편향되는 판결을 합니다. 이거는 민간 법원에서는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판결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건에서 더 좀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는 이런 군사법원의 잘못된 판결이 있은 다음에 해당 군판사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또는 군사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군사법 개혁이 되면서 법률상 군판사 인사위원회라는 걸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도 군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평정하는 제도가 지금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개선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장관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예, 그 평정 제도는 민간 사법기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군에는 현재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도 적용해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군사법원장님 지금 군판사 인사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속히 구성하시고 구성하시면서 사건 평정 내용도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고 그 부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까지 관련된 내용 어떻게 바꾸실 것인지 의견을 좀 저희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